어디야? 언니가 아주 아주 좋은 곳에 데려갈 거야. 그러니까 언니 믿고 한숨 푹 자고 있어. 한숨 자고 일어나면 공기도 엄청 좋고 맘씨도 넓은 사람들 있는 곳에 도착할 거야. 거기가 어딘데? 가보면 알아. 아, 그리고 오늘부터 네 이름은 진홍씨가 아니라 김다혜야. 알았지? 김다혜. 네 이름이 뭐라고? 나 김다혜 아닌데. 나 홍씨인데. 홍씨 아니라니까! 김다혜라고, 김다혜. 언니 왜 그래? 나 홍씨야. 홍씨 아니라니까! 너 나한테 맞아야 알아들을래? 이제 홍씨란 이름 잊으란 말이야. 다시 말해봐. 네 이름이 뭐라고? 진홍씨. 아니, 김다혜. 그래, 다혜야. 너 오늘부터 김다혜야.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김다혜라고 해야 돼. 언니 말 잘 들어야 언니랑 오래오래 같이 살 수 있어요. 알았지, 다혜야? 아유, 이쁘고 착한 다혜. 왜 울어?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구세준이랑 결혼하려면 네가 없어져야 돼. 그래, 너만 없어지면 돼. 이해거든요. 절대로 실수하면 안 돼요. 아셨죠? 어머니도 도와주시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본부장님도 저희 결혼... 누구랑 결혼을 해? 아니, 네가 세준이랑 결혼? 야, 이따위가 감히 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이 주체를 알아야지. 어디서 그딴 맹랑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본부장님... 네가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은 네가 세라박이 아니라 양다리라는 거 알고 있나? 미국 대부호의 외동딸이 아니라 가난뱅이 고아 계집이라는 것도 알고 있나 모르겠네. 그걸 알면 널 며느리로 도울 리가 없을 텐데. 제가 본부장님에 대해 뭘 알고 있는지 아시면 이런 말 못 하실 텐데. 1년 전 설기찬 트럭 사고 그거 본부장님이 지시하신 거잖아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본부장님이 사람 시켜서 설기찬 트럭 브레이크에 손을 대는 바람에 설기찬 친구가 대신 죽은 사고 기억 안 나세요? 이거 제목이... 아, 살인교사 맞죠? 살인교사. 양다리, 너 빨갛게서 쫓겨나기 싫으면 말 가려서 해. 회장님이 이 사실을 아시면 저보다 본부장님이 먼저 쫓겨나실 것 같은데요? 아, 한 가지 더. 제가 진짜 중요한 걸 깜빡했는데요. 설기찬 대신 죽은 그 친구가 하필 그날이 결혼식이었다지 뭐예요? 모르셨죠? 그 친구 부인이 우리 팀 강아리라는 것도 모르시겠네. 뭐? 아, 근데 어쩌죠? 본부장님 동생 구세준 씨가 강아리를 좋아해요. 본부장님이 죽인 남자의 부인을 가족으로 맞는 건 괜찮으세요? 그보다 지금까지 본부장님을 위해 수족이 돼준 제가 더 낫지 않겠어요? 샘 잘 한번 해보세요. 본부장님한테 어떤 게 더 남는 장사인지. 사실 제가 구세준 씨를 좋아합니다, 회장님. 뭐? 박 팀장이 세준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어머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점심 약속을 잡으셨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야? 아, 네. 사실 제가
박 팀장은 우리 세준이 짝으로 점 찍어놨었거든요. 예쁘고 능력 있고 집안도 괜찮고 회장님도 괜찮으시죠? 허허, 난 전혀 몰랐는데. 세준이도 같은 마음인가? 지금은 제가 더 많이 좋아해서 마음고생을 좀 하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 도와주신다면 세준 씨 마음 가져올 자신 있습니다. 이런 치졸한 방법까지는 안 쓰고 싶었는데 당신이 내 말을 너무 안 듣잖아. 세준 씨가 많이 취했어요, 어머니. 여기 어디야?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잘 잤어요, 세준 씨? 팀장님! 팀장님이 여길 왜... 기억 안 나요? 뭘 기억해야 되는데요? 탓하는 거 아니에요. 세준 씨 실수였을지 모르지만 난 진심이었으니까. 아니, 설마 내가 팀장님을 안기라도 했다는 거예요? 하, 참, 소문 못 들었나 본데. 난 여자랑 술은 마셔도 절대 잠은 안 자거든요? 그게 말이 돼요? 젊은 남녀가 취해서 이러고 있는데 지금 아무 일도 없었다고 발뺌하는 거예요? 진짜. 비켜요. 난 책임질 일 안 했으니까. 엄마! 세준아, 너 괜찮아? 아무 일 없었지? 어제 좀 취해서. 천박한 거 상종 못할 기집애구나 너. 엄마 뭐 하는 거야? 나와 와서. 감히 공룡그룹 아들 농락해?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상스러운 짓이야? 농락이요?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누가 억지로 끌고 오기라도 했어요? 어머니 아들이랑 저 여기 같이 들어왔어요. 피해자는 저라고요. 내가 너 같은 애들 한둘 본 줄 알아? 이 정도 뻔하서도 못 읽을 만큼 내가 하수로 보여? 너 솔직히 얘기해봐. 정말 부모님이 미국 부동산 재벌 맞아? 미국 대부 딸이 이런 싸구려 짓을 하는데 누가 믿겠어? 더 이상의 모욕은 저도 안 참겠습니다. 아침부터 저희 집엔 어쩐 일이세요, 어머님? 어머님은 나쁜 손버릇 좀 고치셔야겠어요. 뭐? 네가 지금 그딴 말이 나와?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아, 세준 씨한테 그깟 영상 하나 보낸 것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게 왜 일을 크게 만드셨어요? 제가 그렇게 경고했는데. 어머님이 저희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지만 않았어도 그런 일은 없었죠. 이런 미친!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걸 세준이한테 보내? 세준이 성격 몰라? 지금 회장님께 다 얘기하겠다고 난리가 났다고! 이제 어쩔 거야? 당연히 얘기한다고 하겠죠. 전 그럴 줄 알았는데요. 뭐라고? 어차피 내가 가지지 못하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난요, 내가 가지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망가뜨리는 게 나아요. 막말로 난 미국으로 뜨면 그만인 거고.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모든 게 까발려지면 세라방 너도 죽는 거야. 세준이 당장 회사도 관두고 떠난다는데 그럼 결국 네 결혼도 다 끝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끝까지 노력하셔야죠. 아니 이럴 시간에 아들 발목 잡고 죽는 시늉이라도 해서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세준 씨랑 결혼은 이번 달 말로 할게요. 보름밖에 안 남았으니까 서둘러야겠네요. 아, 우리 부모님한테도 얘기 다 해놨어요. 어머니, 제가요 결혼하면 진짜 착한 며느리 될게요. 어머님이랑 이렇게 팔짱 끼고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러 다니고. 저 그런 친구들 보면 진짜 부러웠거든요. 아무튼 우리 친모녀처럼 잘 지내봐요, 어머님. 어머님, 드디어 오늘이에요.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3시에 전광판에 불이 들어오면 그때 입국장 쪽에서 나오세요.
남편들 사람이랑 같이 갈 거니까 최대한 자연스럽게. 아시죠? 걱정 마. 어제 연습 얼마나 많이 했게. 자다가도 술술 하고 외웠어. 그럼 믿어요. 어서 출발해요. 언니. 부모님 안녕하세요. 오늘 미국에서 부모님이 오셔서 세준 씨랑 같이 공항 가기로 했거든요. 세준 씨는 어디 있어요? 부모님? 벌써 오신 거 아니었어? 네? 그게 무슨... 어서 와라. 아버님, 어머님, 저 왔어요. 기다리고 계신다. 길이 엇갈렸나 보네. 어머니가 일찍 도착하셨어. 엄마가요? 세상에, My daughter, Sarah. 잘 있었어, 우리 딸? 마미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결혼 준비하느라 너무 힘들었나 보네. 우리 딸 얼굴이 더 야윈 것 같네. My poor darling. 마음이 너무 아프네. 뭐해? 자연스럽게 세라인 척해야지. 떨지 마, 양다리. 네? 한국엔 왜 온 거예요? 나한테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원하는 거? 네 눈. 뭐라고요? 네 두 눈을 줘. 별거 아니잖아. 그깟 눈 없어도 살 수 있어.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미쳤어요? 산 사람 눈을 어떻게 줘요? 그럼 죽든지. 네? 네가 그날 우리 세라한테 한 짓 때문에 세라는 뇌를 다쳤고 의식을 회복한 뒤에도 시신경이 손상돼 시력을 잃었어. 엄마 얼굴이 보고 싶어 죽겠다는데 그 예쁜 눈으로 세상을 못 보게 됐다고. 아니, 난 죄 없어. 먼저 날 괴롭히고 모욕 준 건 당신 딸이었어. 내일 모레가 결혼식이랬지? 네 인생에 결혼식은 없어. 넌 그날 나랑 같이 미국으로 떠날 거니까 그동안 좋은 거 많이 봐도 네가 마지막으로 보는 세상이랑 작별한 시간은 줄게. 누구 맘대로. 나 그 남자랑 꼭 결혼할 거야. 아무도 나 못 막아. 죽을 때 죽더라도 결혼식은 치르고 공룡그룹 며느리로 죽을 거야. 세준 씨, 여긴 혼자 왜 왔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무슨 얘기 나누고 있었어요? 양다리? 당신 진짜 이름이 양다리야?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미국에서 진짜 세라박을 다치게 만들고 한국으로 도망친 마사지업 직원! 양다리 당신이냐고. 결국 다 말해버린 거야? 내가 그렇게 빌었잖아. 한 번만 봐달라고 부탁했잖아! 당신 죽여버릴 거야.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제야 간신히 꿈꾸던 공룡그룹 며느리가 됐는데.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러게, 이런 꼴 당하기 전에 그만두라도 내준 거 들었어야지. 보기 흉하게 이게 뭐니? 자, 이제 네가 저지른 짓 벌받으러 가야지. 세준 씨, 나 한 번만 도와줘.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뭘 더 설명한다는 거지? 우리 결혼했잖아. 내 남편이잖아, 당신. 그럼 내 편 돼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당신 편? 내가 왜? 난 당신이 세라박이든 양다리든 사람이든 귀신이든 관심 없어. 하지만 이 사실을 우리 부모님이 알게 된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 미국에서 당신이 저지른 짓 모른 척 해줄 테니 우리 결혼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해. 그럼. 안 돼. 세주 씨, 안 돼.
나 이렇게 버리면 안 돼. 안 된다고. 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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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야, 이봐요. 이봐! 뭐 이래? 야, 빨리 가서 문좀 가져와. 빨리 가져와. 이렇게 못 끝내. 이렇게 끝낼 바엔 그냥 차라리 죽어버릴래. 뭐? 죽든 말든 신경 쓸 일 아니지. 왜 안 깨어나는 거죠? 의식 회복이 안 되는 건 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네요. 자, 그럼. 정밀 검사됐다는 거 필요 없어. 예, 이거 쇼하는 거야? 그 사람이 아픈데 적당히 하시죠. 왜? 아무리 가짜라도 결혼했으니 와이프다 이건가? 자는 척 그만하시고 일어나시지. 고작 몇 분 물에 있었다고 사람 안 죽어. 물 올려. 네, 감독님.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비켜. 내가 좋은 구경시켜줄 테니까 보기나 해. 진짜 의식이 없는 건지 쇼하는 건지 대본에 알 수 있거든. 이거 놔! 그만해요. 어떻게 사람한테 뜨거운 물을. 당신 미쳤어? 어차피 예노는 내 거야.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해도 돼. 난 내가 못 가지면 망가뜨리는 버릇이 있어서. 왜? 끝까지 버텨보지 그랬어? 이 요망한 것 같으니. 넌 도망쳐봤자 내 손바닥 아니야. 이거 당장 끌어내! 안 돼! 세준 씨, 나 좀 살려줘요. 내가 뭐든 할게. 당신한테 평생 잘할 테니까 저 여자 좀 말려줘. 가만히 보지만 말고 뭐든 하란 말이야! 아! 아! 살려주세요! 아! 살려주세요! 서로 살려주세요! 아! 아! 아, 당신들 뭐예요? 아, 환자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경찰 부르기 전에 그 손 놔요. 나 당신한테 절대 내 눈 안 줘.
당신 딸이 먼저 잘못했는데 왜 내가 미안해야 돼? 나 데려가고 싶으면 그냥 죽여. 죽여서 데려가. 죽여. 죽여! 나쁜 년. 네가 잘못한 게 없어? 내 딸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뻔뻔하게 그딴 말을 짓거려? 흠집내기 싫어서 예쁘게 데려가려더니 어린 게 감히 겁도 없이. 너 같은 건 하나 없어져도 아무도 안 찾아. 어차피 넌 우리의 신분으로 살아온 애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죽어. 보내셨나봐요. 고모님이 풀어보세요. 근데 이게 배달 잘못 온 것 같아. 이거 네 이름이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왜? 뭐라고 써있는데? 어, 잠깐만. 뭐라고 써있냐면 취업생의 뭐야 이게? 양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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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아! 야, 필순아! 너 지금 생일 케이크 그러면 어떡해? 아, 내가 일부러 그랬어! 야, 밀었다! 뭐야? 고모님 죄송해요. 저도 보려다가. 아버님 케이크는 다시 사면 되죠. 저 괜찮아요. 고모님 일단 얼른 씻으세요. 옷 다 버렸어요. 아 짜증나 진짜. 아니 왜 그래 세아가. 아무래도 저희 엄마 오늘도 안 오시려나 봐요. 결혼식 때도 조울증 때문에 약 드시고 안 오시더니. 부끄럽지만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항상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시고. 아이, 그래.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어? 괜찮아.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이제 넌 우리 가족이니까 내가 챙기마. 응? 그만 울어. 괜찮아. 홍시야 왜 그래? 왜 그래 홍시야? 어? 네가 왜 없어? 세라봐? 이봐. 뭐야? 지금 우리 홍시 혼내킨 거야? 이봐요. 이거 안 보여요? 나도 얘 때문에 엄청 열받았거든요? 대체 애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진짜. 누가 내 물건 던지는 게 딱 질색인데 진짜. 아니 이거를 우리 홍시가 그랬다고? 이봐 우리 홍시 남의 물건 그렇게 함부로 하는 애 아니거든? 그걸 민들레 씨가 어떻게 알아요? 얘가 민들레 씨 딸이라도 돼요? 나 우리 홍시 1년 넘게 봤어. 그리고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원래 애들은 집에서랑 밖에서랑 행동이 딴판인 거 몰라요? 아 진짜 짜증나. 이게 얼마짜리 립스틱인데. 아 저 안 그랬어요. 답사님 진짜예요. 우리 홍시가 얼마나 착한데. 어. 저 언니가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 또 울지 마. 또, 또. 이봐요 민들레 씨.
아까부터 보고 있잖아. 뭐? 왜? 너 수상해? 지난번에도 화장실 간 척하면서 우리 홍씨 혼내켰지? 왜 그랬어? 똑바로 말해. 야, 네가 말해봐. 내가 너 울렸어? 그래? 이거 봐, 이거 봐. 너 딱 걸렸어. 저 마귀 같은 눈빛. 이러니까 애가 겁 안 먹어? 너 우리 앞에서 막 홍씨야 이러고 아양떤 거였구나? 진짜 어이가 없어. 그게 싫으면 여기 안 데려오면 될 거 아니야. 당신도 마찬가지고. 자꾸 시어머니처럼 반말하면서 나한테 따지는 거 그거 엄청 불편하거든? 내가 언제 시어머니처럼 굴었다 그래? 그리고 네 시어머니 너를 돈 주고 하라고 해도 싫거든? 어디서 이게 반말이야 그리고? 너 본성 슬슬 드러나니? 나 그쪽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자격도 안 되면서 아버님 비서를 하질 않나. 아버님이 정식으로 소개도 안 시킨 마당에 남의 집을 제 집처럼 휘젓고 다니질 않나. 이봐, 교양은 어디 갔어? 아, 하긴 뭐 배운 게 있어야 말이라도 섞지. 야, 너 말 다 했어? 나 회장님하고 언약식까지 한 사람이야. 당장 결혼식 패스하고 이 집에 들어앉아서 네가 말하는 조건 갖춰볼까? 민들레, 어떻게든 우리 아버님 꼬셔서 이 집 안방 차지하려고 안달난 거 알겠는데 작작쯤에 얼굴 믿고 나대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당신 금방 늙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님. 보고 싶었어, 양다리. 역시 살아있었어. 왜?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살아 돌아오니 아쉬워? 감히 나까지 죽이려고 해? 우리 세라 그렇게 만든 것도 모자라서 감히 겁대 아래 없이 나를 건드려? 어차피 안 죽었잖아. 당신도 당신 딸도. 그럼 난 죄 없는 거 아니야? 어쨌든 다행이네, 무사해서. 걱정 마. 어차피 넌 살인자가 될 거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이렇게 멀쩡히 살았는데 내가 왜 살인자야? 그만 좀 하고 좀 꺼져. 네 딸 병간호 나한테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혀? 네가 세라 이름으로 지은 죄가 어떤 건지 죄다 밝혀. 안 돼, 말할게요. 엄살 부리지 마. 당장 말하지 못해. 세라박 이름과 스펙으로 공룡그룹에 들어갔어요. 회장님이 바로 팀장 자리에 앉혀줬고 모든 사람들이 떠받들어주니까 다시 태어난 것처럼 행복했어요. 그래서 공룡그룹 아들과 결혼할 꿈을 꿨어요.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가짜 가족을 만들어서 결혼식을 치르려고 했는데 기정 사모님이 찾아왔고 모든 게 들통날까 봐 임신했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래야 며느리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 그래서 가짜 임신까지 했단 말이야? 발칙한 것. 지금껏 들통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네가 평생 누릴 행운은 다 써버린 거야. 그렇게 많은 거짓말을 하고도 끝까지 그 집에서 무사할 줄 알았니? 그 집 가서 다 밝힐게요. 내가 가짜 임신한 거, 가짜 이름인 거 다 밝힐게요. 그러니까 눈만 제발. 정말 그럴 수 있겠어?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내 목숨 걸고 약속할게요. 진짜예요. 어머나. 이 사기꾼, 너 어떻게 들어왔어? 여기 어디라고 뻔뻔하게 그 얼굴을 다시 들이밀어. 당장 나가! 나갈 땐 나가더라도
제 짐은 챙겨가지고 나가야죠. 네 짐이 어딨어? 이 집에서 아무것도 못 가져나가. 당연히 세라박 이름으로 챙긴 건 다 토해내고 가야지. 아 진짜 이거 결혼 반지 아니야? 우리 세준이가 결혼한 건 세라박이거든? 그리고 이 옷이랑 가방 이거 다 내가 사준 거잖아. 벗어 당장! 어머 어머 세상에나 아주 그냥 한 살림 찾았구나. 어? 너 이거 우리 집에 산 거니까 이거 다 두고 가야지. 이 도둑년아!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더니 더러워서 진짜. 알았어요. 돈 가져가면 될 거 아니야. 너 일로 와봐. 무슨 냄새가 나는데? 뭔 냄새요? 여우 같은 거. 너무 감추는 거 있지? 숙자야, 미자야! 나와서 얘 뭐 산사태 뒤져! 네. 놔! 아, 뭐 하는 거야! 놔, 야! 자, 아, 놔! 아, 놀아봐! 아! 잠깐. 도둑질까지? 내놔요. 이건 내 거예요. 네 건 아무것도 없어. 이 거지 같은 게 어디다 숟가락을 내밀어? 일찍! 너 당장 꺼져. 너한텐 이 물바가지도 아깝지만 양심이라도 씻고 가라고 내가 쏴주는 거야. 어? 미칠 것 같아. 내려. 안 내려? 어머머머! 지금 운전 발로 해? 갑자기 급정하면 뒤에서 어쩌자는 거야. 너 때문에 지금 나 목 날아갈 뻔했어. 어쩔 거야? 아, 바쁘니까 비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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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딜 도망가려고 그래? 어? 야! 너 이거 안 놔? 나 지금 엄청 바쁘거든? 운전을 무슨 미친 개처럼 해놓고서 어딜 내빼려고 그래?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안 도망가. 그니까 이거 놔. 아우 씨. 야, 전부 다 보상해줄 테니까 닥치고 역지그러져 있어. 나보다 입이 거친 애 또 처음 보네. 그러니까 이 구역에 미친 애가 너야? 너 이름이 뭐야? 돈 많아? 그래서? 나 얼마 줄 건데? 어딜 봐? 날 봐. 날 딱 보라고. 네가 누군지 맞춰볼까? 너 미국에서 사람 죽였지. 그래서 도망치듯 한국에 왔고 멀쩡한 남자 배신하고 어린 동생 버리고 교통사고 내서 불쌍한 사람들 여러 죽였지. 남의 신분 도용해서 취직해서 팀장까지 되고 재벌 남자랑 결혼하려고 시할머니 방치해서 죽게 만들고 가짜 임신 써버리다가 시댁에 걸려서 너 결국 쫓겨났지? 내 말 틀렸어? 당신 누구야? 당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진짜 만나보네. 네 관상이 딱 그래. 사기꾼상. 너 누구한테 들었어? 너 뭐하는 년이야? 너 빅키정이 보낸 거지? 맞지? 날 몰라? 나 연민정이야. 나도 어디 가서 꿀리는 애는 아닌데 넌 나보다 더 심하다. 응? 난 적어도 내 이름 석전 안 속였는데. 할머니, 여기 타 있던 할머니 어디 갔어? 할머니라니, 아무도 없는데.
아, 지금 환자 태우러 가는 길인데 왜 구급차를 받고 난리야? 거짓말하지 마. 내가 분명 할머니 타 있는 거 봤는데 지금 장난해? 양다리, 앞으로 운전 똑바로 해라. 개베이비. 개베이비?